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사랑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사랑은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냥 젊은 시절의 사랑, 뭐 대부분은 거기에는 뭐 에로스적인 그런 욕구가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젊은 시절의 사랑도 사실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결혼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은 제가 이제 결혼했던 대구의 교회에서 저보다 이제 전에 그 교회에서 또 결혼한 게 저도 그 교회 가서 결혼했고요. 예, 저는 이제 당연히 굉장히 환영받으며 결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대단히 환영받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 와서 그 장로님 딸하고 이제 처음에 결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예,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예, 고등학교 3학년. 아,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아주 예쁘고 순수하고 예, 그랬습니다. 예,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 전도사님 때 와가지고 뭐 1년인가 밖에 안 있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이제 군목을 이렇게 가고 떠났는데 고3인데 이렇게 이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또 찾아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서울 사람이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지 뭐. 근데 되게 뭐 서울이라 그러면 옛날이면 사대문 안에 살아야 서울이거든요. 근데 말죽거리도 서울이고 말이야. 예, 뭐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 거 아세요? 예, 이 대충 서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어쨌든 서울인데 대구에 가서 이분이 전도사님이 서울 말씨를 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 서울 말씨를 굉장히 멋지게 써요. 대구에서 오래 살면서도 조금도 경상도 말씨에 물이 들지 않고 서울 말을 극적으로 씁니다. 그게 이제 고3 여고생 이게 정말 이게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을 품게 돼가지고 또 이분이 글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잠깐 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막 편지를 주고받은 거지. 편지를 너무 멋지게 쓰거든요. 이분이 이제 독일 유학을 나중에 또 하셨는데. 그 사모님은 결혼해서 독일에 와서 이제 피아노로 공부를 다 하고요. 한국에 가서 이제 교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독일 발음도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해요. 뭐 도로테 쥬엘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로테 쥬엘레 뭐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도로테 쥬엘레 이렇게.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사랑하게 된 거죠.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은 이제 대학에 갔어요. 피아노과를 갔습니다. 그것도 뭐 요즘은 그런 게 없겠죠. 옛날에는 워낙 잘했고 또 막 콩쿠르에서 1등도 하고 그래서 4년 장학금 다 주고요. 4년 전액 장학금 다 주고 그다음에 유학시키고 유학 갔다 오면 교수시키는 조건. 가톨릭 대학교였는데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고3 때 딱 스카웃을 해서 그분 돈 안 들었어요. 유학까지 다 장학금 돼서 쾰른 대학에서 했는데
공부 딱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교수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 이제 전사님 군목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편지는 주고받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알아요. 장로님 권사님이 그걸 아는 거야.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단식을 하고 막 집을 나가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면서 우리 그 착하고 그 순한 애가 막 집을 나가고 막 단식을 하고 막 그리고 장로님은 그 보기도 아까운 딸을 처음으로 때렸대요. 예, 딸을. 예. 그랬는데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사랑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아주 잘 사세요. 사모님이 이제 내후년 은퇴인가? 네, 아니죠. 내년 은퇴인가? 올해 은퇴인가? 내년 은퇴인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이제 대학 교수 정년 네, 퇴직이 눈앞에 두게 됐고요. 네, 딸둘 낳고 아주 잘 사셨어요. 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저는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네, 결혼을 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죠?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를 물어보다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얘기가 예수님에게는 정작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씌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모해야 될 이 고백 천국 검색대에 들어갈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말씀 그리고 입에다만 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심장에 새겨져야 될 말씀 그게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죠.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된 바로 그 관계와 같은 고백이죠. 예,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자기가 주었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영광을 받으시죠. 예,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만 우리의 간증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지만 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받으시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에게는 하늘과 땅의 호환권을 준다 그랬어요. 호환권. 그죠? 예. 서로 예. 컴파티블. 예. 컴파티빌리티. 예. 서로 호환된다 그런 거예요. 예. 여기에서 땅에서 쓰는 게 하늘에서 쓰일 거고 하늘에서 쓰는 게 땅에서도 너희들이 맛을 보게 되리라 하는 예. 두 세계의 호환 증서를 주셨습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응답될 거다. 하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반석이라. 반석. 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허물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예,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바람만 불어도 예, 우리가 흩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조금만 나쁜 일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흩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악의적을 목적을 가지고 한마음교회 이상하던데 그 목사도 이상한 사람이고 신자들도 정말 이상하고 저상한 사람들이 모였대던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좌충우돌
분열되면서 교회가 사라져버렸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결사는 그런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순전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가 헛되지 않아서 마귀는 그 천국의 열쇠가 없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같이 돌릴 수 있는 동시에 열면서 이게 호환되는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고백을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의 주님의 교회를 허물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주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있는 한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에 실적했습니다. 그게 21절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는 거죠. 네.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에서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이 세상의 헛된 장망성을 떠나서 가는 길에 수많은 단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아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베드로가 마음이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슬퍼졌을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붙들어요? 이렇게 붙들고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깨방정하지 마시고 말로 처치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말이 시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약간 이제 빈정은 상하셨을 거예요. 막 붙들고 흔드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크게 세게 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2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요. 따르는 무리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집을 짓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마음의 심장으로서 내 남은 인생을 거꾸로 내려와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무슨 이딴 놈의 윤리적인 교훈이 있겠어요. 이거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막대기 하나도 무거운데 지나가는 풍문에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그게 무슨 윤리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뭔가 열쇠가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다. 제가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성경에 이유 없이 쓰여진 것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성경처럼 클리셰, 스테레오타입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공자님 말씀 비슷한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돼.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러겠어요. 뭐 항상 기뻐하라. 뭐 꽃을 찾나? 근데도 항상 기뻐하라. 오케이, 뭐 좋은 말이지 뭐. 뭐든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본 적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좋은 말이지. 그렇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이 제일 귀찮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성경이 전부 그런 그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뭐 뻔하지 뭐 그렇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시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감격을 가지고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한절 한절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뭔가가 기대감이 있고 두근거리는 거죠. 내가 놓치지 않았을까? 이 뒤에 숨어있는 이 전경 뒤에 숨어있는 후경 거기에 담겨있는 그림을 숨은 그림을 내가 못 찾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여행을 하게 하시는데 이 여행은 자연적인 여행이 있고요. 초자연적인 여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로병사 주님이 주어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여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만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여행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인 여행은 이게 흐름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지치면 쉬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잠이 오면 자야 되잖아요. 즉 우리 안에서 요구하는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는데 그 육체의 요구를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는 육체의 요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육체의 요구를 거슬러 가듯이 살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곳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게 아니고 그냥 안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단 누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단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육체와 반대되는 우리 안의 요구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내가 아니올시다. 저는 이창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육체적인 기질, 내가 세상 살면서 길들여진 내 삶의 방식과는 거슬러 가는 방식을. 여러분, 연어는 알래스카 연어. 어떻습니까? 어떤 알래스카였던 작은 지류에서 알을 낳고 그리고 강을 따라 내려가서 그 연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요. 그리고 태평양으로 가죠. 그래서 약 한 3,400km 헤엄을 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약 돌아갈 때는 한 3,800km 이렇게 헤엄을 쳐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죠. 폭포를 몇 개를 거슬러 뛰어 올라가잖아요. 예, 연어가 놀랍게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예, 상류로 가는 여행 그리고 돌아가서 알을 낳고요. 거기에서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상류로의 여행. 몸에서 지방의 90% 단백질의 50%를 소요하는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이 연어의 삶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순탄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거대한 그 돌아감의 역사입니다. 돌아감의 역사. 예, 타락에서 구원으로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에서 다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랜 그래서 출애굽도 돌아가는 역사이고요. 포로 귀환도 돌아가는 역사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역사이죠. 그 돌아가는 역사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흐스름을, 예? 흐름을. 그래서 연어가 3,800km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폭포를 몇 개를 뛰어넘듯이, 예. 근데 그게 고달픈 것이 아니라 그게 돌아가는 운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거슬러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여행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은 세상과 순응하고 컨펌하고 그리고 세상에 맞춰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학교 가면 서로 어울려, 예, 학급 학생이 10명이고 20명이면, 예, 우리 때는 60명, 예,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려서 컨펌하고 사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른이 되면 60억 인류와 어떻게 내가 잘 컨펌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노도 없고 절대적인 예수도 없는 그런 생활을 배우면서 공존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프리카 사냥처럼 친구 따라 장에 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있다가 허무하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른 목표, 다른 동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분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닮아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관성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걱정 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잘 배우면 너희는 얼마든지 연어도 올라가지 않느냐. 연어도. 그죠? 예.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상 보셨어요? 연어가? 폭포를 거꾸로 이렇게 팍팍팍팍 차고 뛰는 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나를 아끼고 나를 먹이고 그리고 나를 중심에다가 세워놓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요, 언제까지가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고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외롭고 고독하게 고립되다가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즐거움이 없나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과의 속에서 주어지는 괴로움과 그런 갈등과 그런 마음의 고통들이 거기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점과 동록이 설 자리가 없는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사역하고 섬기고 몸은 좀 피곤하죠. 몸은 좀 피곤합니다. 그러나 오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약간 피곤하죠. 그러나 그 피곤은 우리들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던 이기심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나의 이기심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에 대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내가 사는 것, 입은 것,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통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세상이 나를 비판하고 그리고 나를 욕하고 거스릴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예, 만여 명, 예, 9천에서 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자기는 고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 만 명을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후원을 받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도네이션을 받고 후원을 하면 돼 홍보하고 무슨 유니세프, 뭐 여러분의 1달러가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뭐 몇 명에게 오염되지 않은 물을 주고 뭐 이렇게 안성기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비행기 타고 있으면서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 도네이션 하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정성껏 돌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꽂혀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카르타의 그 카드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이 벽을 가득 채우는 게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쓴 것들. 그리고 그 시간표를 얼마나 정말 정성스럽게 정밀하게 나눠서 그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93세가 넘도록 그 만여 명의 아이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한 끼도 굶기지 않고 풍성하게 그 아이들을 먹이고 세상으로 내보내고 그 이후에도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건 성공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목양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물어볼 때 그는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한 번의 계기가 있었다.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깨어지고 나를 부인하는 계기가 있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인정에 전혀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결정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목회자로서도 역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더 이상 거기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지 않으면 그 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거슬러 가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거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거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야. 예,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히 맞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의 비판과 또 세상이 나를 질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 길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의 이기심에서 초월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이기심 속에서 예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기도하면서 같이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과 세상의 인정과 순응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몇 개는 빼지 말고 다 맡겨달라고. 다 맡겨달라고. 비밀번호, 예. 그 다음에 아이디 다 맡기라고. 여권, 신분증 다 맡기라고. 예. 졸업증명서 모든 거 다 맡기라고. 예. 부동산 매매 전부 다 맡기라고. 너의 인생 계획, 아젠다 다 맡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약간 아닙니까? 그러면 역류를 거슬러 가는 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역류를 거슬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다 길을 맡겨놓고 나면 편한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리고 나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늘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자기를 얼마나 홍보해야 됐겠습니까? 예, 자기가 말없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야 됐겠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고아들과 함께 살아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알아주시면 저 칼이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세요 이미.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이거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폭포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가 폭포를 한번 뛰어넘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폭포를 한번 2단, 3단 홉홉 점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부모와 처자와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뭐를 했을까요? 당시에 네? 하얀 긴 옷 똑같은 거 한 50벌 네? 그걸 이렇게 쫙 놓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주여.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뭐예요? 아,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쓰레빠, 샌들, 에? 샌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수제 샌들,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전구로 불켜가지고 이렇게 쫙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도 하나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요. 예. 성경에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이름 석자가 나, 이름 석자가 아니고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성과 이름이. 그래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더 번들 오브 파이어, 불동아리, 그 자기 형이 뉴욕에서 유명한 타자기 회사 사장이고 명문가하고 부자고, 근데 한국에 선교사로 안 왔으면요, 언더우드 뭐 언더우든지 뭐 아편 진련지 뭐 알 게 뭐예요, 그죠? 알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한둘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 세상의 평판과 명예와 이 모든 것에 자기를 위탁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예, 한 민족의 운명의 지침을 바꿔놓는 이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결국은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라고 짐 엘리엇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건 옳다. 주님이 우리 눈치 보면서 조금만 요구하는 것은 주님답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숨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목숨을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마음껏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것을 점점 느낍니다. 저의 해그림자 시간이, 아까 권사님이 그 얘기도 하셨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했던 해그림자의 길이를 뒤로 조금만 물려달라는 주님께 대한 부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그것이 빅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해그림자의 시간, 그 시간을 늘려달라는 말은 저는 그 시간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렇죠? 하루에 일 두 가지 하고 사는 사람은요, 20년을 살아도 몇 개 일을 못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여섯 가지 일을 한다면요, 예, 10년을 살아도 30년을 사는 거잖아요. 예.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 내 인생의 효율성을 높여주세요. 그게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저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70까지 한마음교회 그리고 80까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예, 80까지는 지금의 농도와 지금의 강도로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는 몇 년 살든지 혹은 세상 말로 운이 좋아 1, 20년을 더 살든지 상관없이 그 남은 시간에 그 모든 농축된 것들을 그 안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는 평판에 대해서 자유하고 마귀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그렇게 써주십시오. 내 목숨을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흐름을 거슬러 가고 폭포를 뛰어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양식을 정말로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혹은 저녁에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하고 나누잖아요. 중간중간 하루의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암송하지만은 여러분 절반의 영혼으로 암송하는 대신에 아침에 눈을 뜨면 암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한 절 혹은 두 절짜리 암송구절을 드리잖아요. 예.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가끔 불쑥 물어봅니다. 암송구절? 예, 그러면 암송구절. 하나님 암송구절.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효율성을 높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해그림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내 지금 땅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정일 컴퓨터 앞에 시달리고 정일 메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리저리 그러고 있는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다시 트렌드가 바뀌고 그리고 결국은 뭐 집안채가 남을지 뭐가 하나가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가다 보니 다시 그 자리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받은 고통은 크고 얼마나 많은 유산이 역류하고 얼마나 많은 뒷골이 땡기고 아프고 그런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에 시달리면서 끊임없는 그 가운데서 세월은 가고 삶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불안감을 더해가는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마라 그러면 목숨을 이를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겠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 진주를 모든 것을 팔아 사라 하셨으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얻으려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이 부탁한 대로 부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지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게 날마다 붙어 있는지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떼어내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사단의 요구에 우리가 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죽음 앞에 위축될 정도로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다 써서 성악가가 호흡을 다 쓰듯이, 예, 화가가 물감을 아낌없이 써버리듯이 말이죠. 예. 조각가가 자기 소재를 다 써버리듯이, 그러므로 작품을 완성하고 하듯이 다 쓰다가 미완성이 된 것은 더 유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모차르트 마지막 다 완성하지 못한, 예, 진흥곡 다른 사람이 완성했지만, 그러니까 더 간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가 자기를 아낌없이 거기다가 쏟아놓고 거기에다가 다 흩뿌려 댄 그 삶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시 사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결제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노심초사 내 육신의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을 찾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물꼬를 너를 통해서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